자, 부동산 법률 두 번째 이야기는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것인데요. 제 지인의 사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집안에 대한 그 파손 문제로 그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 주장하는 바로는 그 하자가 그 생활 하자 수준이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싱크대에 그 시트지가 모서리가 한 1.5cm 정도 벗겨져서 이 정도는 이제 3년 정도 살다 보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하자라고 여겼던 반면에 집주인은 이제 엄연히 그 기물 파손에 해당하고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세입자가 주의했으면 이런 그 파손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서 3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의 문이 살짝 찌그러짐과 그리고 그 싱크대 상판이 누렇게 변색이 됐는데 그 요즘 주부들이 식기세척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세척기가 있는 집은 그 하얀 상판이 누렇게 변색될 수 있다고 해서 다행히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한 덕분에 300만 원까지 물지 않고 그의 절반 정도로 적정선에 합의를 봤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워낙 그 대립되는 구조다 보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면 명확하게 해결될 것이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의외로 법에는 굉장히 아주 간결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도 결국에는 개개별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생활 손해를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의 손모, 통상의 손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임대차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좀더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임대 시장 안에서 뭐 세입자하고 또 집주인들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나 임대차법이 그 도입이 되고 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판례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이런 분쟁을 통해서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집주인하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서로 고통받고 굉장히 대립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임대차 가격 안에서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그 안에서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가할 것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를 많이 짚어보면서 이런 제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거치는 것도 신청에서부터 절차가 열리기까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비용과 또 빠른 진행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한다면 또 일부 집행력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원상복구 이슈에 관해서는 분쟁 조정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가 좀더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이제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절차를 필요로 할때좀더 간소화되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한 달, 두달 정도 걸리는 시간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만만치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간결할 필요도 있겠지만, 최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업데이트가 좀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입을 한 다음에 진행을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점이 필요하지, 언제 이거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고, 앞으로는 분쟁이 더 많을 텐데 기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원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간결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현빈 변호사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법률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빌라나 상가 건물의 불법 증축 그리고 이행강제금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들께서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머니앤더시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